장애인 시설 대표가 20대 청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애인이 아닌데도 교묘한 방법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양심불량 현장을 고발합니다. 울산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BC 울산방송이 선정한 지역 7대 뉴스 두 번째 순서는 4.7 재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4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은 3도에 머물러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영하 2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여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경보가 발효돼 있다며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성인 장애인 시설장이 지적장애인 여성을 1년 넘게 성폭행한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숨진 사건, 지난 7월 U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장애인 시설 대표가 20대 청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윤주 기자가 피해 여성을 만나 당시 상황과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상대가 입모양을 보여주며 큰 소리로 말해야만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 2급 25살 지영 씨. 지난해 6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카페 사장 A 씨에게 당한 일을 털어놓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자던 사장이 차 안에서 성추행을 했던 겁니다. 제 허벅지 안쪽에 쓰담 들으면서 그러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전 밀어냈죠. 기분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식사 후 집으로 간 길에서도 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아유 귀엽네 이러면서 볼 쓰담 듣고 불쾌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고 싶었죠.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를 스스로 그만두며 뒤늦은 사과라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이었다고 말합니다. 회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장애인을 되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뭐 인정은 하는데 그게 네 때문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울산에서 장애인 고용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서울의 한 장애인 생활자립센터 대표로 최근 울산지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지만 A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야 할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되레 장애인 성추행에 연루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이를 교묘하게 피하는 양심불량 얌체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고발합니다. 이곳은 울산역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곳인데요. 그런데 장애인 차가 아닌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꽉 들어찬 차량들. 장애인 주차 표지도 없이 주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비상등만 켜둔 채 주차면을 가로막고 이중주차를 한 차량도 있습니다. 왜 주차했는지를 묻자 잠시 세워둔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화장실 갔다가 그 뭐 온다고 급해서 이랬어요. 여기 원래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반쯤 보이게 하고 차 번호는 교묘하게 숨긴 얌체 운전자도 있습니다. 위조한 장애인 주차 표지인지 알고 지내는 장애인의 것을 빌렸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차 표지를 갖추지 않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다 걸리면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앞에 이중 주차하는 경우,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하는 경우 모두 불법 주차로 포함이 돼가지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의심이 되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해서 신고를 해주시죠. 지난해 울산 지역의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건수는 하루 평균 25건 꼴인 9,100여 건. 양심불량의 주차난까지 더해져 가짜 장애인들의 장애인 구역 주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올해 울산에선 민심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났는데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울산 민심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 전초전이라 불리던 4.7 재보궐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남구청장 재선거에선 서동욱 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울주군 의원 보궐선거에선 박기용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3년의 행정공백을 빠르게 수습하고 정상화하며 남구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을 모두 석권했지만 국민의힘이 탈환에 성공한 겁니다. 선거가 민주당 전임 구청장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걸 문제 삼는 등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게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패 이후 민주당은 뒤집힌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새로운 수성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에 대한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선 판도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권 심판론의 복수 정치라고 맞서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내홍 등 악재가 겹쳐 정권 교체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권 심판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던 울산 민심도 섣불리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선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지역 여야 정치권 모두 대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70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북구의 한 중소기업 관련 확진자로 이 집단의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어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또 북구 강동초와 동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각각 2명과 1명씩 늘어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 23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2명은 해외 입국자, 나머지 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만 12세부터 17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0시 기준 울산의 접종률은 61.1%로 전국 평균인 66.2%보다 5%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백신 접종 거부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오늘부터 한 달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희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계좌이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시민들에겐 다음 달 5일부터 28일까지 선불카드 8만 원과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등의 여파로 지역 공립유치원이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 원생 모집 결과 정원 5,782명에 4,410명만 모집돼 취원율이 76.3%에 그쳤습니다. 시교육청은 내년 개학 전까지 추가 모집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유치원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과 부산을 잇는 광역전철이 내일 개통합니다. 울산시는 한국철도공사가 동해선 2단계 개통에 따라 현재 부산 부전에서 일광까지 운행 중인 광역전철을 태화강역까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화강역에서 부전역까지 운행 시간은 76분이며 출퇴근 시간은 15분, 그 외엔 25분 배차 간격으로 평일 102회, 주말과 공휴일 92회 운행됩니다. 운행요금은 태화강역 기준 덕하역까지 1,300원, 남창역 1,500원, 부전역까지 2,500원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내년도 기획전시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문예회관은 새해 첫 기획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음악과 모래랑 놀자를 개최합니다. 이어 5월까지 고헌 박상진 의사 순국 100일 주년 맞이 기념 전시와 도심숨 야외 조각전, 그리고 천재 화가들의 유작을 재조명하는 특별전 등을 차례로 선보입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올해 2만 4,500여 건의 출동을 통해 1,7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가 올해 11월 말 기준 구조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73.6건이며 유형별 구조 건수는 안전조치가 5,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집 제거와 화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지난해보다 1,200여 건이나 늘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구조활동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울산 생태관광의 아이콘으로 학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연구원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시민 각각 250명씩 모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8%가 울산 생태관광 아이콘으로 학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이어 까마귀와 연어, 백로와 수달이 뒤를 이었고 예상 밖으로 고래에 대한